반항하지 마요. 우린 만나게 돼 있어요. 갈데 없는 막막함. 우리가 제일 잘 알거든요. 카우보이? 아이디가 다른데? 본인인지 확인해봐. 네. 동방미 맞습니다. 확실해요. 조심해요. 저번에 앵그리로 함정 수사할 때 눈치챈 적 있으니까. 네. 깝치지 마. 우리 할때 아직도 힘이 장사거든. 난 돈이고 뭐고 확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. 근데 너도 이런 일 당해본 적 있어? 중요한 건 넌 운이 굉장히 좋다는 거야. 날 만나서. 주소 남기라는 쪽지 왔습니다. 약속 시간으로 장소 보내요. 9월읍 9월 4길 30 문화맨션 105호야. 우리 집 주소. 그럼 오늘 밤 할배 혼내줄 수 있는 거지? 당근이지. 내가 부모 있으면 저 미친 할배 밑에서 안 살았지. 그럼 나 네 차 뒤에 낑길 테니까 부산항에만 내려줘. 시간 어기면 그냥 간다. 동시에 두 놈이나. 우린 미리 가서 잠복 준비하죠. 저 센터에서 상황 지휘할게요. 조심하세요. 네. 한의원은 계속해서 쪽지 확인하고. 네. 센터장님. 동방민 컴이 나갔습니다. 아예 로그아웃 했어요. 이 자식. 아, 저랑 쪽지하면서 양다리 걸쳤는데요? 센터장님. 킬포유예요. 동방민이 킬포유한테 먼저 쪽지를 보냈어요. 킬포유면 샛별이잖아. 참청장님, 며칠 전에 스토킹 피해자 제자였던 권샛별 학생 핸드폰 번호 좀 확인해 주세요. 급해요.